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지요. 1년이면 몇백이고 365밤이지요.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날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 노는 밤만 있어 주었으면.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둥둥 내 사랑이야. 이리 보았던 내 사랑, 저리 보았던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타가 생사가 아니 있어. 한번 아차 죽게 되면 너의 혼은 꽃이 되고 나의 너는 나비 되어 이 삼월 준 풍시에 네 꽃 송이를 내가 안져 두 날개를 쫙 벌리고 울려 추거든 네가 날인 줄을 알려구나. 도련님께서는 오늘같이 즐거운 날에 불길하게 죽는단 말씀만 하시오. 그럼 정담을 허랴. 둥둥둥 내 사랑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 오늘 앞태를 보자. 너와 나와 유정허니 어찌한 가라정허니 담담상강수 유유원객정 사유불상 송허니 강수의 원안정 우리 안부는 선정이니 만년을 건들려 날소냐. 오둥둥 내 사랑 도련님은 흉중 대량 신이 되올세라. 사유 신을 매신 듯 생유 신을 매신 듯 정성강 중무공 고운 선생을 매신 듯 매삼의 천내 발백 주서 지신이 사랑 세워라 대워라 하지
재밌게 잘 보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좀 다양한 타악 공연도 있었고 또 소리 공연도 있었고 또 기악기인 가야금 공연도 있었고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좀 새로운 악기가 들어옵니다. 네, 연주곡 금음지다인데요. 아마 혹시 이런 악기 보신 적 있으시나요? 처음 보시죠? 이 악기의 이름은 핸드팬이라는 악기입니다. 예, 저희는 프라이팬이라고도 합니다. 프라이팬 꼭 뒤집어 놓은 것 같죠? 네, 손으로 두드려서 연주를 하는 악기인데요. 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스위스라는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소리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처음 소리를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너무 관객들이 많이 오셔서 딱 한 분께 쳐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한번 쳐보고 싶다. 좋아요. 우리 친구. 오, 제일 씩씩하게 먼저 선언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민석이요. 네, 이민석 친구 아주 씩씩해요. 네, 이민석 친구가 이거 연주해 본 적 없죠?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좋아요. 예, 네,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손으로 두드려서 음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타악기는 타악기인데 음이 나오는 타악기입니다. 실로폰과 좀 비슷하죠? 대신 손으로 두드리는데 한번 이민석 친구의 연주 박수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마음껏 두드리시면 됩니다. 네. 세게. 오, 좋아요.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좋아요. 그렇죠, 잘한다. 네, 어시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친구가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는 줄 아는가 봐요. 두드려야 소리가 나는데, 네. 오, 아, 한 번만 시키려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손을 들고 계셔서, 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춘희입니다. 박춘희 어머님. 네. 바로 한번 연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두드리시면 됩니다. 자, 박춘희 어머님의 멋진 핸드팬 연주 여러분들의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쇼맨십이 굉장하시네요. 네. 네, 연주하시면 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유, 우리 어머님은 뭘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난타를 좀 하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 핸드팬과 가야금이라는 악기로 금음지다라는 곡을 연주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금음달 아시죠? 달이 없어지기 직전에 있는 달. 그래서 달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어둡고 어둡기 때문에 또 별빛이 더 반짝반짝해서 좀 몽환적인 밤하늘을 한번 연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눈을 감고 달이 없어진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눈으로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전 분들은 금음달이 하면 좀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거든요. 달이 없어지니까. 근데 달이 없어지고 끝나나요? 또다시 새로운 달이 생기죠. 그래서 또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연주곡 금음지다. 좀 눈을 감고 같이 핸드팬과 가야금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주곡 금음지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